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방금 전화번호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해서 전화를 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뇌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짧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작업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은요. 이러한 작업 기억 능력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력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작업 기억, working memory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입력된 정보를 일정 시간 동안 머릿속에다 기억해 뒀다가 새로운 정보와 함께 다시 기억해내는 능력을 바로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잘 되는 분들이 뇌 기능이 좋은 분들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때 집중력 있게 할 수가 있고 또뇌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작업 기억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자가 테스트를 오늘 먼저 하고 다음 편 2편에서 제가 그 방법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 9가지의 문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 있으신지 몇 가지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같은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해당되시면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표를 사가지고 잘 넣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표를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계속 여기저기 찾아보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건을 사고 나서 거스름돈을 계산할 때 계산이 잘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으신지 체크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드라마를 보다가 지난 회에서 봤던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돼 가지고 다시 인터넷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으신지. 이것을 바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책을 읽다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책장을 앞으로 넘겨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 사람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스스로 이제 주문을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음식을 각각 시켰죠. 이것을 잘 듣고서 그대로 종업원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헷갈려서 꼭 종이에 적어야 되는지, 자,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막 하다가요, 전화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으신지, 즉 내가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전화를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바로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서 다이얼을 못 누른다는 거죠. 전화번호를 듣고 나서 바로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전화 끊고 다시 그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누를 수 없는 경우. 자, 방금 들은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누군가한테 부탁의 이야기를 듣거나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을 때 여러 이야기를 동시에 듣다 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정리가 안 돼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이런 증상이 자주 있다면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아홉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아홉 가지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지금부터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수한 상태는 2개 이하입니다. 사실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중에 그래도 한두 개는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 두 개까지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작업 기억 능력이 우수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7개 이상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 7개 이상이면 지금 작업 기억 능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 방법은 제가 2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개에서 6개 사이 정도에 따라서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물론 3개, 4개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5개, 6개 해당되신다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 기억력을 올리기 위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작업 기억 능력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젊을 때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